그렇게 저녁이 됐는데요. 여전히 벨리댄스에 빠져 있습니다.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. 언제 힘을 더하고 언제 빼야 할지 강약 조절을 하며 연습이 한창인데요. 연습실을 제가 직접 빌려서 거의 주에 한 번은 가서 2시간, 3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. 댄서다 보니까 춤을 쉬게 되면 몸이 금방 빠르게 굳어요.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제 바로 무대 복귀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심해져요.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최대한 몸을 많이 쓰려고 연습실을 빌리고 있어요. 누구보다 열심인 고은빈 밸리댄서. 그 실력을 확인해 봐야겠죠? 이 곡은 발라디 샤비라고 해서 발라디랑 샤비가 섞여 있는 곡이에요. 발라디 같은 경우는 무겁고 여유롭게 쳐야 되고 샤비는 조금 익살스럽게 쳐야 되는데 이 곡은 두 개가 섞여 있어서 무거울 때는 무겁게 그리고 또 표현할 때는 확실히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작품이고 조금 쇼맨십 같은 거 넣어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약간 익살스러운 표정, 소통을 많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상큼 발랄한 의상과 동작 덕분에 추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. 이런 고은빈 밸리댄서가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는데요. 밸리댄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. 근데 그런 인식이 아니라 밸리댄스, 소통을 할 수 있구나, 이런 예술이구나 라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춤을 추는 것은 말이나 그 어떤 다른 행동보다도 강력한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. 서먹한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. 밸리댄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주고받는 세상을 바라며 오늘도 열심인 고은빈 밸리댄서. 가야 할 길이 꽤나 멀고 힘든 여정이지만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인 만큼 열정을 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녀의 내일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펼쳐지길 바랍니다.